네, 안녕하십니까. 이미경리 한동아 원장입니다. 지금 이제 별병 일이 2007년 이제 4월이신데, 지금 이제 복통이 있으시군요.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물지만, 뭐, 지금 나타나시는 이제 복통이 뭐 설령 소화불량이나, 식체, 체기에 의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발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. 당연히 또 이제 음식물도 좀 조절하셔야 되는데, 빵이나 또 고기, 특히 기름진 음식은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반증이 있을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자반이 많이 올라오죠.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또 많이 서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과로를 하시게 되면 자반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허벅지까지도 자반이 많이 생겼네요. 지금 22세시고 또 이제 발병하신 지가 2007년 4월이면 2008년, 2009년 3년 정도 이제 돼가고 계신데, 만성적인 경과를 겪고 있지만 노력을 하시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뭐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음식 조절 잘 하시고 또 쉴 수 있을 때 휴식을 잘 취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또 내일은 휴진입니다. 지금도 통화를 해드리면 좋겠는데, 지금 통화하나 금요일 오전 중에 통화하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이렇게 상담 내용 확인하시고 금요일 오전 중에 전화로 주시면 자세한 또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요일 오전 중에 통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